네, 코로나19 여파로 대구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아예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. 서문시장은 조선시대 개설 이래 처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. 계속해서 정성욱 기자입니다. 점심시간 대구 반월당 네거리 부근 거리입니다. 곳곳에 문 닫은 식당들이 눈에 띄고 적막감마저 들 정도로 한산합니다. 한 식당에 들어가 봤더니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. 며칠 새 평소 10분의 1 수준까지 손님이 크게 줄어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. 지금 뭐 하루 내 집에 100만 원씩 150차이가 남았다는 집에서 뭐 만주점 사람들이 많이 나와버리거든요. 인근 커피 전문점도 손님을 본 지 오래고 떡집도 썰렁합니다. 가게마다 아예 영업을 포기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.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주일 새 대구 시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예년 이맘때보다 평균 7, 80%가량 급감했습니다. 전국 3대 시장 가운데 하나인 서문시장도 다음 달 1일까지 문을 닫았습니다. 전체 점포가 쉬는 건 조선 중기 개설 이래 처음입니다. 하루에 6, 7만 명이 고객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불안한 감도 있고 하니까 고비가 또 이번 주까지 고비가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회의를 한 결과. 칠성시장을 비롯한 다른 전통시장들도 며칠 새 경기가 얼어붙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. 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까지 만난 자영업자들은 손을 놓은 채 할 말조차 잃고 있습니다. TV 정성욱입니다.